승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수 해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5000m 남자부 결승이 펼쳐졌었는데 김학수 선수가 좋은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김학수 선수가 14분 39초라는 비교적 양호한 기록으로 우승을 했고요. 또 여자부에서는 남자 선수들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5000m 여자 결승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명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A코스에서 먼저 출발하는 선수들은요. 김유진, 정다은, 김은미, 임경희, 강다은, 김연아, 윤은지, 성산아, 이유정, 김태린, 박서연, 이하연, 고희주, 심하영, 최정윤, 김현진, 박민지 선수가 A코스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이어서 B코스, 아웃코스에서 출발하는 선수들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윈, 박미애, 이규림, 김진주, 주은혜, 양덕경, 심혜영, 이현정, 김시온 이렇게 총 26명의 선수가 5000m 여자부 결승전에서 함께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펼쳐졌었던 다른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김유진 선수는 1500m에서 우승을 했고요. 임경희 선수는 10000m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분들은 유튜브 이제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를 직접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본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포즈까지 취해 주셨는데, 야, 뭐 연예인입니다. 거의 출연하려고 준비하신 것처럼 아주 센스 있는 동작을 보여주셨고 거의 셀럽이네요. 인싸세요. 네. 육상 선수들 중에도 인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뭐 육상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좀 인싸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우상혁 선수, 그리고 전북개발공사에 있는 김지은 선수, 뭐 정예림 선수 다 인싸들이죠. 그 외에도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 이 육상 선수들, 육상 경기가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수들도 카메라와 조금씩 더 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는 SNS가 그만큼 활성화되면서 셀카 문화가 확산되었기에 때문에 이 카메라에 대한 울렁증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기 많은 선수들 또 5000m 같은 경우 또 다른 장거리 종목과 마찬가지로 많은 선수들이 한 번에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육상 종목들과는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5000m, 10000m 대부분 A조와 B조로 구분해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한 번에 대부분 결승전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필드 경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곳에 가셔서 필드 경기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번 5000m 경기는 뛰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1500m와 10000m 그리고 3000m 장애물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5000m 경기에도 함께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선수들이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대회를 위해서 참가하지 않은 선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방금 화면에 보여드렸었던 고희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3000m 장애물 달리기에 이어서 혼성 계주까지 참여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뛰어줘야죠. 네, 그렇죠. 5000m 경기는 1500m 우승자인 김유진 선수, 10000m 우승자인 임경희 선수, 그리고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우승을 한 방송석에 우희주 선수도 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3명의 선수들은 만약 이번 5000m 여자부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이번 대회 2관왕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2관왕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많은 선수들이 보여줬었는데 고희주 선수, 또 정다은, 김연아, 강다은 선수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명단을 보여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A와 B코스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코너, 120m 코너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픈코스로 진행이 되죠. 네, 그렇죠.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선 코스로 접어들 때까지는 자신의 코스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000m 여자부 결승전 경기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코스에서는 총 9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선수들이 긴장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과연 5000m 남자 결승에 이어서 곧 시작될 여자 결승 어떤 선수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곧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 서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선수들이 5000m 기나긴 레이스를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선수들은 이제 레이스를 참가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고 약 5명의 선수들은 5000m에서 경기를 뛰지 않고 남은 20명 또는 21명의 선수가 함께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20m 첫 번째 코너 구간을 빠져 나오고 있는 선수들 이제 오픈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남자 경기에서도 지켜보셨듯이 여자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m까지는 페이스 조절을 하는 구간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순위 경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조금 이탈한 것으로 보였고 선수들이 이제 세 번째 코너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두에 이유정 선수가 위치한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던 김유진 선수가 200m까지만 달리고 레이스를 중단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1500m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다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컨디션 점검 차원에서 200m만 달리고 빠진 것 같습니다. 김유진 선수가 이제 레이스에서 빠져나오면서 조금 더 우승 후보들은 좁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유진 선수가 워낙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5000m에서도 좋은 기록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었거든요. 네. 김유진 선수가 상대적으로 기권을 했기 때문에 정다은 선수라든지 김은미 선수, 고이주 선수와 최정윤 선수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수들이 줄지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과정 이유정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는 임경희 선수가 또 있습니다. 네, 이유정 선수는 실업 3년 차인데요. 고등부에서 10km 랭킹 1위에 해당이 될 만큼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초반부에는 레이스를 전반적으로 리드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앞서 펼쳐졌었던 5000m 남자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두로서 레이스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사실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000m라는 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페이스를 리드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유정 선수가 뛰어주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계속 비춰지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임경희 선수와 최정윤 선수도 뛰어주고 있습니다. 정다은 선수도 보였고요. 약간씩은 그룹이 나누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선두 그룹이 생각보다 빨리 형성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유중 선수가 상대적으로 페이스를 좀 빠르게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우승권에 해당이 되는 선수는 이 페이스를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우승권에서 멀어진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은 오버페이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유정 선수가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장거리 레이스에서 네. 선두가 페이스를 많이 올린다면 뒤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 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재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 페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임경희 선수라든지 정다은 선수가 따라가기엔 충분한 페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임경희 선수라든지 정다은 선수는 김유진 선수의 페이스에 맞춰서 2000m 또는 3000m까지는 잘 달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지 선두 그룹 사이에서의 선수들의 순위 변화는 없는 상황. 선수들은 열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김유진 선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정다은 선수와 임경희 선수는 부담감을 그만큼 덜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 중계 들어가기 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단거리와 장거리 종목을 비교했을 때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2022 나주 전국 실험 육상 경기 대회 3일 동안 햇빛이 좀 뜨겁게 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 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날씨 즉 기온 자체가 높게 되면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매우 유리하지만 장거리 선수들은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달리는 동안 근육 또는 피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신체에서는 이와 같은 열기를 전반적으로 식혀주기 위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덥게 되면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명의 선수가 조금씩 더 다른 선수들과의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홉 바퀴 남은 선수들의 레이스, 아직까지는 경기 초반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는 대회 초반부고요. 좀 전에 했던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장거리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서 경기를 할 때 왜 힘들 나라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네. 자,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실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어야죠. 에어컨을 켜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선수들도 날씨, 즉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장거리 달리는 선수들에게는 그만큼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 결국 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곳에 또 부어지기 때문에 달리는 데 에너지를 온전히 쓸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에너지를 오로지 달리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에너지가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경희 선수가 이제 선두로 치고 나왔고 이우정 선수는 레이스를 빠져나온 것이 좀 보였습니다. 이우정 선수는 선두에서 레이스를 이끌어줬었는데 이우정 선수는 이런 좀 전략을 좀 짜온 것 같고요. 임경희 선수가 이제 선두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m 여자부 결승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었던 선수인데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스피드도 좋고 앞서 소개시켜드렸듯이 15분 36초라는 매우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스트에 접어들게 되면 정다운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따라서 지구력이 앞선 임경희 선수가 후반부까지 정다운 선수를 붙여주지 않고 미리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박서연 선수와 김현진 선수가 뛰는 모습 그리고 이현정 선수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경희 선수와 정다은 선수가 또 다른 두 명의 선수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데 임경희 선수가 페이스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0,000m 경기에서도 워낙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펼쳤었고요. 자, 오늘도 좋은 컨디션으로 전반적으로 이 중반부 이후에 페이스를 잘 리드해주고 있 동안 결기를 펼쳤었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좋은 스태미너를 보여주시고 있고 정다은 선수가 이제 다시 선두로 치고 나왔는데 임경희 선수가 약간 일부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달리게 되면 페이스를 이끌어야 된다는 부담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앞에서 달리게 되면 뒤에서 달리는 선수보다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과 임경희 선수가 1, 2위 싸움을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다시 한번 코너 구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5,000m나 10,000m 같은 장거리 경기에서는 선두 선수들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을 추월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장거리를 달리기 때문에 후미에 처져 있는 선수들은 선두 그룹에 한 바퀴 또는 두 바퀴까지 잡히는 경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도 이제 두 명의 선수가 김시원 선수를 제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레이스만 봐서는 거의 정다운과 임경희의 2파 전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페이스를 리드해주고 있거든요. 정다운 선수가 앞에서 달리다가 임경희 선수에게 선두를 양보했거든요. 네. 그것은 앞에서 달리면 그만큼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달리자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 바퀴 전쯤에 이제 반대로 임경희 선수가 정다운 선수에게 선두를 일부러 내주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서로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임경희 선수와 정다운 선수 이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섣불리 스퍼트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구력이 좋은 임경희 선수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임경희 선수보다는 스피드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임경희 선수는 라스트 가기 직전까지 정다운 선수와 함께 달리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승부수를 띄우게 될 것입니다. 장거리 종목의 매력 중에 하나가 단거리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더 전략, 그러니까 머리 싸움의 요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상대방이 힘들 때 치고 나간다든지 상대방이 컨디션이 어떤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페이스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5000m를 달리는 동안 많은 작전을 구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경희 선수와 정다은 선수가 아직까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시계를 보면서 또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선수들 다섯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00m 정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시점에서 스퍼트를 하게 될지 각자 지금 구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정다운 선수가 생각할 때 절대로 임경희 선수가 만만치 않다, 또는 임경희 선수도 정다운 선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치고 나가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이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정다운 선수와 임경희 선수가 다시 한번 코너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주은혜 선수도 이제 제칠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몇 명의 선수를 제쳤는지 세기가 어렵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다운 선수 그리고 임경희 선수에게 한 바퀴 이상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한 바퀴 이상 잡혔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 실망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기록을 수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해서 정다운 선수와 임경희 선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른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기록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실망하지 말고 임경희 선수 그리고 정다운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바퀴수도 확인하면서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컨디션 상태를 점검하고 시계를 보면서 페이스를 본다는 것은 현재 페이스에 맞는 내 컨디션이 어떤지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동료들이 이렇게 직접 소리를 질러주면서까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장거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만 되고요. 누가 훈련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록이 좌우될 수 있긴 하지만 당일 컨디션과 당일의 페이스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열심히 훈련했지만 오늘의 전반적인 컨디션과 페이스 조절에 따라서 두 선수의 금메달과 은메달이 갈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션 관리도 선수의 실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만큼 선수들이 계속해서 컨디션에 집중을 해주면서 좋은 경기를 지금도 펼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임경희 선수와 정다은 선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또 임경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세 바퀴 남은 레이스. 네, 아무래도 지구력에서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임경희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정다운 선수가 1500m부터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워낙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임경희 선수는 정다운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승부수를 띄워야만 임경희 선수는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경희 선수가 조금씩 정다운 선수와의 거리를 벌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펼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후반부 즉 200m 이전에서 라스트 스퍼트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임경희 선수가 두 바퀴 를 채 남겨두기 전에 스퍼트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희 선수가 조금씩 더 속도를 내면서 함께 경쟁하고 있었던 정다은 선수와의 거리를 벌리려고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선수를 또 제쳐냈었고요. 두 바퀴 남았다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임경희 선수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10,000m 경기에 이어서 5,000m에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함께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의 또 나이와 비교했을 때 조금 많은 나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임경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함께 달리고 있는 동료 선수들보다 임경희 선수가 10살 이상이 많거든요. 네. 사실 뭐 자꾸 나이 이야기를 하면 임경희 선수가 혹시 싫어할 수 있긴 합니다만 나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그만큼 임경희 선수가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임경희 선수에 대한 뭔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임경희 선수가 대단한 선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임경희 선수가 조금씩 떡거리를 벌리면서 레이스를 꾸준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임경희 선수의 이와 같은 파이팅 넘치는 모습은 많은 선수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우리 후배 선수들 임경희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는 내용을 잘 본받아서 임경희 선수 못지않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임경희 선수에게 한 바퀴 남았다라는 종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정다은 선수도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 조금씩 두 선수 간의 거리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한 바퀴 남았기 때문에 정다은 선수도 만약 금메달을 노리고 싶다면 페이스를 조금 올려야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1000m를 남겨두고 정다은 선수가 약간 페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30m 이상 차이가 난 이 거리를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희 선수가 마지막 한 바퀴 이제 반을 자신의 금메달을 향해서 조금씩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임경희 선수의 페이스가 전혀 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페이스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임경희 선수의 금메달은 거의 확실하고요. 자, 과연 어떠한 기록으로 골인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16분을 넘게 뛴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이제 곧 결승점,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임경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경희 선수는 2관왕을 차지하게 되겠는데요. 임경희 선수 피니시 라인에 도달했습니다. 임경희 선수 이렇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번 대회 2관왕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16분 29초는 아주 좋은 기록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운 날씨에서 이 장거리 경기는 그만큼 힘이 든데 그 힘든 상황에서 16분 29분 기록으로 50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임경희 선수를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10,000m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5000m 경기도 훌륭하게 끝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박수, 뜨거운 응원의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고요. 임경희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10,000m 경기에 이어서 5,000m 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전성기 못지않은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계속해서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면서 경기를 무사히 끝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또 김태린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힘든 경기죠. 5,000m. 또 다른 선수들도 연이어서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 김태린 선수인데요. 김태린 선수도 이렇게 5,000m 레이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박서현 선수가 결승점에 또 도달했고요. 이어서 이현정 선수, 강다은 선수는 계속해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관람을 해주신 분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김현진 선수도 피니시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김태린 선수인데요. 워낙 정신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뒤 저렇게 쓰러져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청주시청의 이현정 선수였었는데. 네, 이현정 선수군요. 이현정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육상 선수들은 이렇게 잘 레이스를 끝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대회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추어지고 있고요. 다른 선수들도 연이어서 레이스 이제 곧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익산에서 곧 3차 대회가 열리고 4차 또 챔피언십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또 꾸준하게 훈련을 이어가주면서 더 좋은 기록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저희 또 캐스터 중에 한 명인 안동희 캐스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또 5000m 남자부 결승에서 좋은 중계 펼쳐졌었고요. 네. 선수들은 훈련이 곧 시합이고 시합이 곧 훈련이거든요. 네. 가장 좋은 훈련은 바로 대회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선수들 오늘 좋은 훈련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다은 선수도 이제 결승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숨을 조금 고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훈련이 부족하면 5000m가 사실상 장거리 종목에서는 아주 긴 거리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완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방금 비춰주셨던 분이 거의 아이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팬서비스가 엄청나십니다. 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카메라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요. 앙증맞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팬들에게 응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헤어스타일을 자랑하고 계신 선수도 계셨고 선수들이 계속 레이스를 마친 이후에 경기장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다음 대회 또 다음 레이스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또 이제 트랙 위에 남아있는 마지막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훈 선수로 보여지는데 이 부천시청의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5000m 경기 첫 번째 출전 경기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지금의 기억이 또 앞으로의 김시훈 선수의 선수 생활에 있어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길 바라고요. 김시훈 선수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김시훈 선수 마지막 선수까지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하면서 모든 선수들의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주시청의 임경희 선수가 16분 29초 34의 기록으로 금메달, 구미시청의 정다은 선수가 16분 33초 59의 기록으로 2위, 그리고 K-워터 소속의 최정윤 선수가 17분 8초 19의 기록으로 3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선수들의 기록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임경희 선수는 저희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요. 물론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에게 모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순위, 메달의 색깔과 관계없이 좋은 레이스를 펼쳐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박수 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함께 흥분하며 응원을 했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실업육상연맹의 김태진 회장님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실업육상연맹이 점차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그에 걸맞는 성적으로 보답을 해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